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한국신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재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준석 띄우기가 예.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예. 뒤에 큰 어떤 세력이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대사 골드버그 유명한 사람이죠. 예. 예. 공작 정치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경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예. 예. 또 부자 감세 문제. 예. 부자 감세하고 부양, 부동산 부양. 부양 문제. 뭐, 예, 이런 문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위기의식의 발로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방식이 정말 부자들. 네. 예. 1%와 그 상위층들만을 향한 정책이어서 그럼 이게 표를 얻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이게 보수층의 어쨌든 직결 표를 아 자기 와, 자기 자, 집토끼 집토끼를 잡자고 하는 프로그램들이니까요. 아, 네. 뭐 이런 것이 충분히 이제 예, 이게 반영된 것이어서 이걸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최근에 이제 상속세 감면. 하고 감면 축소고요. 축소. 두 번째는 주식 양도세의 기준을 완화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이 상속세 축세는 뭐 여러분들 보통 뭐 감면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요. 보통 6억에서 10억 정도는 다 감면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속 받으면 거의 다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속세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뭐 몇십억 대 아니면 몇백억 대 넘어가는 와, 사람들의 얘기인 건데 아주 부자들 큰 이게 이제 12월 초에 상속세 감면 또는 축소를 얘기하는 게 방식이 딱 이런 겁니다. 애초는 이제 예, 전체로 물려주는 돈을 에 대해서 원래 세를 내는 거거든요. 상속세는 예. 그러니까 전체 뭐 만약에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뭐 100억의 자산을 갖고 있어. 그럼 100억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네. 입장에서 세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부모는 100억을 이제 네. 상속을 해요. 근데 가족이 4명이야. 그럼 4명으로 하면 25억씩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억씩 하면 세금을 팍 줄이거든요. 아, 25억에 대한 가세. 25억에 대한 가세인데 이게 예, 증액이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아지죠. X가 커질수록. X가 가액되기 때문에. 잘라서 세금을 잘라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세금을 감면받거나 아니면 아주 적어지는 거죠. 100억을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예, 세법 개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교묘한 부자 감세네요. 예, 예. 그럼 주식 양도도 마찬가지겠죠? 양도 예.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는 애초에 이게 이제 한, 그 양도소득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좋은 거지.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세액 기준이 그래서 원래 50억 정도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추진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너무 맞다. 이거 10억 이하로 나누자. 그런데 다만 유예기간을 2년을 둔 거예요. 유예기간이 이제 다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이것을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10억 이제 이상 갖고 있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이제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겠죠. 예. 아깝 되겠죠. 또 예. 조중동에서 이런 거는 또 바로바로 바로 또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감면해 주겠다 이런 건데 아니 뭐냐면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100억으로 늘리겠다. 아, 그 이상만 세금을 그 이상만 세금을 내겠다. 아, 그러면 뭐 거의 뭐 엄청난 세금이 줄어들 거다 이런 거고요. 한마디로 이 소위 자기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층 내지는 부자들의 예.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하면 정책이죠. 표를 얻겠다. 예. 근데 이런 정책을 취하면 부자들은 표를 주겠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오히려 더 반감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몰래 추진하는 거죠. 아, 살짝 살짝. 예, 살짝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이 뭐 얘네들 플레이는 그런 거죠. 원래 뭐
그래서 상속세 많이 내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의 시민들도 상속세 거의 낼 수가 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속세 내니까 상속세 감면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느끼게끔 이제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 얘기하는 것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명분은 개미 투자들이 많다. 맞지. 이런 얘기인 거죠. 개미 투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개미 투자생이 50억,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양은 그렇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아, 민주당은 요건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고 있고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올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부자감세도 또 했었잖아요. 이미 했죠. 예. 네. 그래서 20조 정도 각각이 부자감세를 해줬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분이 59조 정도예요. 이르 네, 그렇죠. 이거 엄청나거든요. 세수가 59조. 이거 세수가 59조 감소하면 이거 자체로 네. 취업은 탄핵돼야 돼요.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 600조인데 거기서 10%를 예상을 못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극도의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과 무능을 뭐 도를 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지방교부세를 23조를 감액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벌써 새해가 벌써 통과됐거든요. 작년 예산에 통과되잖아요. 무조건 내려가야 되잖아요. 돈은. 그런데 최영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감소하진 않겠다.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을 줄여라. 이런 식으로. 아, 그 쓸데없는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예. 네. 그러니까 줄여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눈치 딱 채고, 아, 이거 줄여야 되나 봐라. 막 줄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뭘 줄이겠어요? 애들 밥값. 예. 복지, 애들, 예, 복지 예산. 예산.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요. 애들이, 이제 방학에서 급식 먹는 애들이, 이제 잘 못 먹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저소득층 그렇죠. 아이들. 네.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네. 뭐 무료 급식소 네. 같은 거, 500원 급식소, 1,000원 급식소 그런 게 많거든요. 아, 네. 그럼 아이들이 그 1,000원, 500원 내고 좋은 밥 먹는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다 지방세로 그걸 다 했어요. 아, 지금까지요? 예, 네, 그런 거 다 깎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 쪽에서도 복지 예산 깎는 데. 아, 그런 거 다 깎는 거. 있는 거 다 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가 생겼어. 그럼 성폭력, 가정폭력이 생겼어. 그럼 그분들 다 위탁해주고 보호해주고 일시 보호해주고 상담도 이게 다 예 네. 이게 지방세로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 다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지가 완전히 무너지네. 완전히 복지가 무너집니다. 노일자리 다 지방세로 나갔거든요. 네. 이거 다 깎이는 거예요. 그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 부자한테 감세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예, 돈이 없으니까 결국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예산 이제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서민들 돈을 강탈해서 부자들 배를 채워주는 그렇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빚만 가계부채만 2,000조에 이르러 2,000조 예. 2,000조 진짜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내수가 활성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정부가 나서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풀어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풀 돈이 부자 감세 없죠. 때문에 이게 모두 다 이런 원인에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네. 정말 철두철미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네. 부자들 배를 채워주고 네. 서민들의 서민 지옥, 네, 예. 서민들을 강탈하는 강탈하고 이런 이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예. 피고 있다. 예. 그리고 총선이 다가왔음에도 거기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건 부자 증세, 아, 부자 감세 문제고요. 두 예. 번째가 부동산 띄우기가 진짜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을 그러니까 올리기, 그렇죠.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지금으로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김포 서울 통합특별법 이거 왜 말이 하냐? 이거 뻔한 겁니다. 김포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들썩 되고 있어요. 아, 깎아버리려고. 벌써 깎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네. 두 번째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미니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미니 신도시. 예. 미니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미니 신도시 다섯 곳 중에서 용인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구리가 있어요. 구리. 예. 구리는 뭐 어디냐면
김포 다음으로 서울의 광역 메가시티에 포괄된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 신도시 특별, 아니, 신도시, 미니 신도시 발표하면서 굴이 딱 들어가니까 바로 굴이 집값이 막 들썩들썩. 아, 올라갑니까? 네. 올라갑니다. 네, 네. 지금 뭐 집값이 바로바로 막 꺼지고 있었는데, 네. 김포 띄우죠. 네. 구리 띄우죠. 그리고 용인 띄우는 겁니다. 용인은 이제 반도체 산단 있다 그래서 거기 띄우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띄우면 집값이 뛰죠. 예. 네. 집값을 한번 이런 식으로 띄우고요. 두 번째는 집값이 아무리 떠도요. 예,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집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심리는 사람들한테 집값이 올라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심지어는 어디까지 해주냐면 신세가 특별 대출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것도 그럼 집값을 집값 띄우는 겁니다. 이거 이겁니다. 네. 신세가 특별 대출은 뭐냐면. 네. 금리가 1.7%뿐이 안 돼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7% 8%까지 올라가고 엄청 너무 좋은 이자가 너무 좋은 거죠. 빌려주는. 예, 이 돈이 무려 27조를 퍼주겠다. 아 주겠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애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낳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질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금 부도 수표를 막 던지는 거예요. 부채 폭탄을 막 던지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리고 준다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출이죠. 네, 대출이잖아. 싸다고 대출이죠. 대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야말로 이거 다 저 서민들의 책임. 또 하게 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 위기에 몇십 배 위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그러면서도 돈을 꺼주고 부동산은 부양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화룡 점정은 진짜 기가 막힌 게 이거는 저는 민주당한테도 진짜 할 말이 있는데 신도시 특별법을 연대 통과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켰습니까? 시민시키겠다고 하고 시키겠다. 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발인데 국민의 상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 연대 통과 호소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그게 그게 노후도시 특별법 이런 건데 그게 신도시예요. 신도시 특별법. 사실상 이게 뭐냐면 일산. 목동. 얘네 일기 신도시인데, 여기에 용적률 풀어주고, 높이 제한 풀어주고, 땅값, 제한도 부동산 값 올리고. 또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다섯 개거든요.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다섯 개 뿐만 아니라, 전체는 한, 뭐, 2기 신도시가 12곳 있고요. 지방 거점 도시가 5곳 있고요. 3기 신도시가 또 18개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20개 정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줘요. 2기 신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총선인데? 우리도 해줘. 우리도 해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되면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 뜨는 거예요. 또 부서뜨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폭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낮춰야 되거든요. 부채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부채를 줄이고, 이 거품을 줄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터지는 건 명확합니다. 네네. 내년에 분명히 터지거든요. 예. 줄여야 되는데 이걸 더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만 안 터지면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정부는 책임 없다 니네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김대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전에도 그 김정은 선생님 나와서 카드 돌려막기다. 그렇죠. 지금 위험한 상황을 더 위험하게 돌려막기를 하는 중입니다. 뭐 2011년에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2011년에 뉴타운 공사 막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내년에 총선 전에도 터질 위험이 있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하반기. 하반기에 터진다. 네, 무조건 터집니다. 그러면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이지 때문에 경제가 아주 거들이 날 가능성이 있다. 거들이 나요. 지금도 저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우산업개발 같은 이안 그리고 신일 해피트리 건설사가 망했어요. 최대치입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미분양이 확대돼서. 이거 이러다가 정말 거대한 부채 폭탄 터집니다. 그거는 다 누가 그 피해 보냐면 서민들. 서민들이 피해를 보죠. 연끌했던 서민들이 봅니다. 이거 다 결과적으로 저 윤석열이 서민들을 발언 끝에 내보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지금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서민들을
그렇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렇죠. 아, 이거 참 네. 심각합니다. 총성까지만 버텨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네들은 그거죠. 네. 총성까지는 무슨 짓을 해서도 표를 얻고 네. 총선 이후에 나라가 망하든 상관 안 하겠다 이거 얘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윤석열이 보면 또 한 가지 제 주제는 거부권인데요. 아, 예. 이 제가 그래서 거부쟁이다. 거부쟁이. 네? 이런 별명도 붙었는데. 너무, 너무 귀여운 얘기 아닙니까, 거부쟁이? 아, 좀 귀여워 보이죠? 어, 거부가 완전히 체질화된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막 다 거부합니다. 예. 자, 지금 거부권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예. 앞으로도 계속할 거로 예상되죠? 어, 그렇죠. 지금 연말에 이제, 연말 되면 11월 12일은 아마 국회의 시간일 겁니다. 특히나 총선 앞두고 더 그럴 텐데요. 예. 그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런 목소리가 아, 지금 굉장히 예. 높아. 지고 있는데 거부쟁이를 거부한다. 네, 거부쟁이를 거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그 양국관리법 거부했죠. 네. 그리고 간호법 거부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남는 것이 노조법 2, 3조 문제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방송 3법 걸렸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걷다가 지금 요 거부권뿐만 아니라 지금 62시간제 막 뭐 69시간제 막 얘기하다가 네. 거대한 파고가 넘었잖아요. 네. 지금 다시 이거 재추진한다고 하고 아, 있어요. 또. 네. 네. 노동자는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을 네. 자랑하고 있는데 아. 죽으라는 거죠. 네. 부자들한테는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 부자들의 개 노릇을 한다. 네. 뭐 사실 자기 뱃속도 엄청 채우고 있겠지만 네. 예, 그 윤석열이 순방 기간이 진짜 기가 막혀요. 11월에 하반기는 전부 외국에 있어요. 아,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아, 거부를 다 외국에 살 생각입니까? 아,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에 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19일날 딱 하루 들어와 있어요. 어, 한국에 잠깐 들려요. 예, 잠깐 들려요. 네. 일요일이고 그런 게. 그리고 또 다시 나가요. 20일날. 20일부터 23일까지 영국. 뭐 영국을 방문합니다. 네. 이거 일정도 별로 없어요. 영국 국방 초, 아, 영국 국왕 초청으로 간다는데 일정이 별로 없어요. 명품 쇼핑해야죠. 아, 그렇죠. VIP 1, 2 해야 되니까. 그렇죠. 2가 아니라 1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이 명품 사야 되니까. 그다음 그리고 23일부터 24일까지 또 프랑스에 가요. 또 프랑스 가고. 그러니까 야, 거의 뭐 해외여행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되잖아요. 예.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또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 더 시간이 늘어납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합니다. 차... 예. 연말을 연초에 아주 해외여행을 아주 대통령 예. 된 다음에 뽕을 뽑으려고 그러는구만요. 전 세계를 다 가보겠다. 그러면서도 국내에서는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그럼 한국에 잠깐씩 들어왔을 때마다 거부권 행사하고 날리고 또 튀고 기가 막히는 이제 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요 네. 사실은 거부권은 이게 노조법 2, 3조 뿐만 아니라 방송법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가 가는 게 지금 쌍특범입니다. 네. 예, 50억. 예, 김건희. 예, 예. 하고 김건희. 예. 요 대장동 50억. 요 두 예. 가지 특검을 지금 본회의, 그러니까 본회의라고 하면 12월 9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 통과하겠다. 아,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얘기죠. 홍익표 원내대표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이태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아, 이태원 네. 진상규명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태원, 예. 그게 이제 12월 연말에 또 들어오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도 아마 다 거부. 예, 다 거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12월에는 통과시키면 거부하고 통과시키면 거부하고 통과시키면 거부하게 예, 될 겁니다. 사실은 이건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예요. 그렇죠. 국민을 거부하는 그럼요. 거예요. 국민을 거부. 국민을 민주주의를 대단하니까. 거부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민생을 거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요건 이제 노조법과 반수법인데 또 이어서 거부권이 쌍특검 네, 하고 거부. 이태원이 또 거부권 행사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을 다 모아서 투쟁을 확산하면서 12월 16일 정도 간입니다. 예. 아직은 뭐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 12월 16일 정도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번 시민대회. 너무 길어요. 거부쟁이를 거부. 거부쟁이를 거부할까요? 이렇게 바꿔. 길어요. 예. 그런데도 예. 지금 해서 연말을 아마 매우 추워지지만 아, 우리 시민들은 좀 뜨겁게 보내야 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움직이는 만큼 우리 민중들이 움직이는 만큼 네. 아마
그 윤석열의 시간은 네. 윤석열과 헤어질 시간 더 짧아질 거다. 네, 마침 이제 윤석열을 버리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상당 부분 예.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싸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중에는 거부쟁이를 좀 거부해 보시죠. 예. 자, 지금까지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